오늘은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체질 하겠습니다. 그동안 토양 체질을 했고, 토양 체질 정반대 수양 체질을 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의인이 갑자기 등장하시는 바람에 의인, 네, 금음 체질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체질론이라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다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 도드라지는 다름에 대해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금음체질이라고 모두가 의인이 되지는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어느 정도 그런 특성을 아주 의도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되고, 지난 시간에는 금음체질 마침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고 싶은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금양체질인데, 이제 금양체질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창이에요. 창이는 무엇이냐? 창이,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글자예요. 그 창하고 이렇게 새로운 생각이, 그러니까 비로탈 창자거든요. 전혀 그 전에는 없던 새로운 생각,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게 자 금양체질은 특징이 세 가지 비 특징이 있어요.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금양체질 가진 특징이요, 비현실적이다. 두 번째, 비노출적이다. 비노출적이다. 세 번째, 비사교적이다. 비사교적이다.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 비현실적이라는 특징을 자 가장 극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거면, 자, 비현실적인 반대는 뭐예요? 현실적이잖아요, 그죠? 현실적. 현실적이다. 현실적인데, 그러면 금양체질의 정반대 체질은 무슨 체질인가요? 금양체 정반대 체질은 목양체질이잖아요. 정반대에 있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목양체질 할 텐데, 목양체질이에요. 헤파토니아 목양체질이니까, 목양체질은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보면 돼요.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여기는 지극히 현실적인데, 어떤 비현실적이냐, 비현실을 하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전구 얘기해, 전구. 전구가 이제 전구를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는데, 자, 이 세상에 전구가 없던 시절에 말이죠. 전구가 없던 시절에 전구에 대한 생각을 품는 게 현실적이냐 말이지. 예? 이 세상에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스마트폰을 만들려는 생각을 품는 거는 다 비현실이잖아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런 비현실적인 생각을 품는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먼저. 그러니까 그냥 동시대 사람들의 전반적으로 이제 통하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동시대 사람들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생각을 비현실적으로 품는 사람이다 말이죠. 금양체질은. 그러니까 모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걸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체계가 생기려면 전혀 현실과는 동떨어진, 자, 라이트 형제가 이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비행기. 그 사람들은, 아, 이거를 열심히 노력하면 비행기를 만들 수 있어 하면서 만들었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들 뭐 이상 맨날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비현실이다. 그러니까 목양체질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거지. 정반대니까. 금양체질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땅에다가, 목양체질은 땅에다 발을 붙이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땅에다 발을 붙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다가 자기 머리 생각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주 관계없는. 그리고 비노출적인 거는 노출하지 않고, 그러니까 금양체질은 창이 와 은둔이라고 두 글자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글자를 창의와 은둔인데, 그러니까 은둔하는 거야. 미들 추가, 그러니까
이게 자신을 내보이지 않고 혼자 은둔해요. 비노출적이니까 비사교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속에 혼자 은둔하고 있는 사람이 뭐 사교하겠냐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따가 또 이제 자료가 나오겠지만, 토마스 에디슨도 아주 유명한 발명가 있지만, 토마스 에디슨하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토마스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만든 전기자동차, 예, 회사 이름이 뭐예요? 앨런 머스크 누군지 모르세요? 앨런 머스크가 아이언맨의 모델이에요. 영화 아이언맨 나오죠? 거기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 아이언맨 주인공이 굉장히 부자잖아요. 예? 그리고 뭐잘 알려지지 않은 사업을 막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앨런 머스크가 저기 모델인데,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테슬라 자동차 운영하잖아. 테슬라 자동차 전기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앨런 머스크가 이 니콜라 테슬라를 굉장히 존경해가지고 자기 회사 이름을 아예 테슬라 자동차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콜라 테슬라라는 아주 이 경이적인 발명가가 있는데, 그분에 관한 건 이따가 아마 자료에서 어떤 면을 보자면, 금형체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토마스 에디슨보다는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평생토록 결혼도 안 하고 자기 집도 없이 평생을 호텔에서 살았어요. 자기 소유의 집이 없이 호텔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많은 발명을 했지만 경제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년이 불우했어요. 굉장히. 근데 하여튼 온갖 그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던, 특히 전기적인, 그래서 그런 방면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선통신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무선통신하는 기본적인 기술을 발명한 분이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니콜라 테슬라가 그런 기술을 발명하지 않았다면, 현재 뭐 과거를 향해서 가정을 하는 거는 좀 의미는 없는 일이지만 아주 위대한 발명가였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수많은 발명품을 만드는 뭐 토마스 에디슨이 뭐예그 훌륭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그런 뜻이다. 그리고 아이폰 세상에 내놓은 스티브 잡스 지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그때까지는 음악을 재생하는 MP3 플레이어가 별도로 있고, 또 비디오 동영상 재생하는 비디오 플레이어 인뭐 미디어 플레이어가 다 따로 있고, 전화기가 따로 있고, 그렇죠? 전화기 따로 있고, 사진기도 따로 있고, 이 카메라 따로 있었던 것을 한 곳에다가 이렇게 만들려는 새로운 생각을 품었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체질의학이요. 체질의학이 역사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재만 선생님께서 사상의학을 내놓으신 것도 공식적으로 책이 발표된 건 1901년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100년 좀 넘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팔체질의학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는 1965년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창시자는 아직도 살아계시고, 비교적 젊은 학문이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그래서 금형체질을 알수 있는 키워드를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새로운 생각인데, 창의라는 것이 새로운 생각인데, 그건 비현실적인 생각이다. 현실적인 생각이 아니라 비현실적.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들한테는 비현실적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뭐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그렇겠죠. 작곡하는 사람들, 발명가, 은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사교적이다, 비노출적이다. 그리고 보통은 다, 모든 금형체질이 그러지는 않았지만 보통은 다 낯가림을 가지고 있어요. 안철수 씨 처음에 대중 앞에 섰을 때 굉장히 낯가렸죠. 예. 그런 거 안철수 씨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너무 정치에 쩔어가지고 금형체질이 가지고 있는 본디의 아주 독특한 요소들은 많이 상쇄되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좀 대중하고는 좀잘 어울리지 않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품은 생각이 대중에게 잘 먹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기 답답하잖아요. 자기는 무슨 생각을 막 품고 있는데 대중은 몰라줘요. 그러니까 이게 접점이 안 생기니까 자신 스스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하여튼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러니까 안철수 씨는 그냥
그 암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계속 그거 하시는 게 자신을 위해서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더 좋았던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자과벽인데 과자가 뭐냐? 과자가 자랑할 과자예요. 예. 그러니까 금량체질들은 그 금량체질하고 금음체질을 나누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은데 금량체질들은 자신을 좀 과시하고픈 욕구가 있어요. 자신을 과시하고픈 욕구가 있다. 예. 이따 이제 동영상 볼 때도 설명해 드릴까요? 그리고 절대로 자신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 예. 그러니까 남한테 분명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더라도, 아, 분명히 저거는 저 사람 잘못인데 하는 판단이 남들한테 들어도 있잖아요. 자기가, 아, 난내 잘못이요. 난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모든 책임을 늘 다른 사람한테 돌린다. 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예. 그러니까 절대 사과하지 않아요. 예. 안철수 씨 보세요. 절대 사과 안 해요. 그래서 독선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죽기 전에 그 자기 전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티브 잡스가 아주 참 그런 걸로 보면 굉장히 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이제 그 뭘로 죽었죠? 췌장암 걸려가지고 수술도 받았는데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오래 못 산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최고 유명한 전기 작가를 이제 불러가지고 돈이 워낙 많으니까 유명하고 미국에서 최고 유명한 전기 작가를 불러가지고 이제 자기 전기를 써달라고 부탁했거든요. 부탁했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당부했냐면은 당신이 이제 내 전기를 쓰려면은 자료를 조사해야 될 텐데 그러면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네? 그러면 나에 대해 좋은 얘기도 많이 듣게 되겠지만 나에 대한 나쁜 얘기도 많이 듣게 될 것이다. 예? 그 아주 당부하건대 그 나쁜 얘기를 한 개도 빼놓지 말고 다 써달라. 자서전에다가. 예, 보통 이제 뭐 전기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전기를 보통 이제 자기가 쓰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보통 다 대필 작가들이 다 써요. 그러면 다뭐 미워하든지 뭐한개한개뭐 업적이 하나 있으면 뭐세개네개 있다고 막 이제 부풀리든지 나쁜 일이 있으면 다 숨기고 싶은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아그 스티브 잡스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이제 그거 스티브 잡스 전기가 미름사에서 출판돼가지고 굉장히 두껍거든요. 이마 이래는 두꺼워요. 예, 그걸 읽어보시면 굉장히 할때 적나라하게 스티브 잡스가 어떤 출생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예, 자기 친부모에게서 이제 키워지지 못하고 입양됐어요. 그러니까 양부모가 이제 이따가 또그 스티브 잡스 연구소 연설한 거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양부모한테 자랐고 그리고 하여튼 스티브 잡스의 친아버지는 중동계 사람이에요. 중동계 사람이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이제 그 미국 여학생을 만나가지고 둘이 임신했는데 하여튼 키울 수 없는 상태가 자기들 둘이 키울 수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입양시키게 됐거든요.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자기는 그렇게 불행한 출생 배경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제 자기 이그 여자친구랑 사이에서 또 임신이 돼가지고 딸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거를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까지 자기 딸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 오히려 그런 하여튼 묘한 성격의 소유자다. 네. 이따가 또 그런 이제 스티브 잡스에 관한 자료도 보게 될 테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래 이제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오만한 사람이면 또 순수한 사람이고 오만하고도 무리하고 그 이제 이 자기가 이제 그 애플이라는 회사를 세웠잖아요. 그 회사를 막 돌아다닌대요. 막 돌아다니다가 그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발견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막 혼낸 다음에 바로 잘라버린대요. 예. 그래서 굉장히 악명이 높았어요. 사람 잘 자르기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여튼 자기만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제 금리가 이 여덟 체질 중에서 최고로 해로운 체질이다. 금량 체질은 그래서 웬만하면 금량
금리가 있는 분들은 금리를 빼는 게, 금량차익률로 만약에 감별을 받게 된다면 금리를 빼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우리 그 팔찌를 만든 그 건복사님이 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아마도 그 금리를 한것 때문에 생겼는지 그잘 모르겠는데, 이게 80년대 초반에 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계시잖아요. 안 돌아가시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추측하기로 아마 스스로 고치지 않았을까. 예. 네네. 그래서 이걸 제가 써놨고요. 열격반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음식이 들어간 다음에 자꾸 토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 병은 이 사당이 만든 또 이재만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병들을 많이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청각과 음감이 발달했다. 음감. 그러니까 음악적인 재능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작곡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성악가가 된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연주가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 가질 수 있고, 또그 청각이나 이런 것들이 음감이 발달했기 때문에 또 어학에도 굉장히 재능이 있어요. 어학. 그 어떤 사람 보면 막 무슨 막뭐 5개국어 막 6개국어 막 이렇게 그냥 쉽게 그냥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돼. 저는 굉장히 어학에 뭔가 언어에 익히는데 굉장히 재능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뭐몇 이게 외국어를 딱 이렇게 그거를 어떤 직관력 이런 게다 생기나 봐요. 이렇게 어학을 빨리 익히는 분들은 그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항상 진취적인 태도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 예, 이그 금량치료들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 대신 모양치료들은 과거를 많이 돌아봐요. 과거 영매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간결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늘어놓거나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나열하거나 그런 거 싫어해. 그러니까 통찰을 바탕으로 간결한 걸 좋아해. 이 금양치료들은요. 그리고 이제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체질, 특히 소고기 예 굉장히 해로운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자꾸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병이 무조건 생겨요. 아토피성 피부염.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이렇게 무슨 한겹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피부가 마치 무슨 피부처럼 코끼리 피부처럼 이렇게 피부염을 앓는 사람들은 무조건 금양체질이다. 네. 그래서 사실 20대 이후에 어릴 때는 이제 이렇게 만성 피부염이 생겨도 이제 원래 좋았던 피부로 돌아갈 가능성은 있는데, 만약에 20대 이후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되돌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토피성 피부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있다면 20대 이후에 빨리 고쳐야 돼. 20대 이전에 고쳐야 돼. 20대 이전에. 그러니까 거의 아주 폐인이 될 정도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채식주의, 반드시 채식주의 해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페스카테리언이 채식주의 하면서 생선을 먹는, 그러니까 고기는 먹지 않지만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는 대신에 반드시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단백질 섭취는 이 생선을 통해서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채식하는 사람들을 페스카테리언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다. 그리고 그 스스로의 우주를 만든다는 건 뭐냐면 자신만의 세상을 가꾸고 싶어 해. 그러니까 자, 이재만 선생님은 사상 이야기를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권노 선생님은 또 팔체질이라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고, 그러니까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고 싶어 해. 그리고 그것도 은둔하면서. 예. 자신만의 세계를, 스스로의 우주,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학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금양체질들이. 그리고 자신의 기준에 철저하다. 이건 이제 그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이따가 자료가 나오는데, 이제 그 조용필 요즘 데뷔 5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굉장히 또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못 맞다 하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스스로 굉장히 그런 기준에 철저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집불통이다. 고집불통. 그리고 신비주의는 이제 서태지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신비주의 하고 싶어 신비주의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성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또 이 아토피성 피부염 말고 백혈병 계통으로 골수성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비뇨이나 이런 병들을 예, 잘 걸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한의사들을 강의하면서 한의사를 강의하면서 이제 요런 그분들한테 숙제를 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숙제를 안 드리니까 그 지난 시간에 숙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오늘 만약에 이제 금양체질 강의한다고 하면 이런 제가 이제 금양체질이라고 이제 추정하는 사람들의 이제 이 자료를 미리 준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그거를 이제 수강하는 분들이 미리 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박모모 원장님이 이 숙제를 낸 거예요. 근데 본인이 금양체질이에요. 근데 금양체질이기 때문에 다른 금양체질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빨라요. 예. 저는 아직도 금양체질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이해가 참 어려운 체질 중에 한 체질인데, 그러니까 박모모 원장님이 제주도에 있는 원장님인데, 잠깐 한번 볼게요. 관심이요, 관심. 관심. 그러니까 금양체질은 현상의 단순한 해석에는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스스로의 우주에 관심이 많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남들의 평가 이런 거에 별로 생각 안 해. 자기 자신의 평가에 굉장히 엄격하다. 그러니까 막 무슨 이제 노숙자처럼 살아도 만약에 노숙자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너 노숙자야 이렇게 예? 놀릴 수도 있지만 자기가 노숙자로 살지만 자기 속에 뭔가 자기 세계가 있다 그러면 그건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네, 그거 이제 러시아에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가 있거든요. 수학자 이게 세계에 있는 모든 수학자 협회에서 주는 아주 최고의 수학자한테 주는 상을 있어. 상을 주려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 예. 네. 그런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무조건 금양체질 있다. 네. 스스로가 만든 기준. 네. 그러니까 기준에 충족하는지 안 충족하는지 스스로 평가해 산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도 자신의 기준이 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의 필터가 있어가지고 필터에 걸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 이런 데는 뭐 별로 관심이 없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때론 자아에 대해서 스스로 과장하거나 궤변을 늘어놓기도 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건 자가 벽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길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다. 근데 요게 이제 보면 조용필의 인터뷰를 보면 음악 완성도에 대한 강박이 대단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앨범을 낼 때마다 조용필이 50년간 활동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앨범을 냈겠어요. 그 앨범을 낼 때마다 새로운 시도. 그러니까 그때까지 만약에 그 외국 녹음실에 가서 녹음한 적이 국내 가서는 아무도 없는데 그 조용필이 외국 녹음실 가서 녹음해온다든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완성도에 대한 강박이 심하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이분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된 건데 요게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제 흐리멍텅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눈빛이 토양체질 눈빛에서 늘 반짝반짝한데 금양체질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품고 있나 좀 흐리멍텅도 할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관심 있는 이 일이 딱 생기잖아? 그럼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이 관심 있는 일이 생기면 바로 그냥 눈빛이 예리해진다. 그리고 이제 아주 낯가림은 극심하게 나타나죠. 여기 유승민이라고 되어 있는 건 요즘 그 정당의 이거 뭔 정당이지? 바른미래당. 그 유승민이 아니고요. 예, 여기 유승민은 예, 탁구 선수 유승민 요즘 그 IOC 그 국제 올림픽 위원회 선수위원 하고 있는 유승민. 예, 유승민 어떻게 생겼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승민이 어떻게 생겼어요? 탁구 선수 유승민 어떻게 생겼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탁구 선수 유승민 딱 찾아보고 아, 첫 느낌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유승민을 검색해 보시고 첫 느낌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유승민 어떻게 생겼어? 착하게 생겼어요? 착하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 유승민 귀여워요? 눈빛을 보세요. 눈빛 호랑이 눈빛이죠. 유승민 호랑이 눈빛 굉장히 무서워요. 눈빛이 그 금양시들의 눈빛은 선한 눈빛이 아니에요. 눈빛만 보면 네 호랑이 눈빛이다. 호랑이 눈빛 맞아요? 눈딱 눈만 얼굴 딱 가리고 눈만 딱 보세요. 눈만 이렇게 봐. 예. 그 유승민이에요. 낯가림.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긴다. 네. 사교를 위한 단순 대외 활동을 꺼린다. 예. 거칠애성 행위는 거부한다. 예. 그리고 금양체질의 에너지는 버림에서 나온다. 버림. 그러니까 애플 여러분들 애플 뭐 기계를 뭐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애플의 이제 디자인 담당자. 아, 그 사람도 아마 스티브 잡스랑 함께 일했기 때문에 아마 그분도 금양체질일 거예요. 애플의 디자인 철학이 뭔지 아세요? 애플의 디자인 철학. 애플의 디자인 철학은 간결함이고 버림이잖아요. 쓸데없는 거 버린다. 쓸데없는 버튼을 안 만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대중에게 편리를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이 기계를 만드는 사업체들은 대중이 편리한 거를 이렇게 쓰셨잖아. 근데 그거 애플은 필요 없는 거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야. 예. 간결과 집중. 이게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의 생각이 많이 아주 그 디자인 담당자랑 해서 많이 그 거기에 반영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호.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나타내는 행동의 특징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이래요. 여기는 목욕체질은 좋은 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좋은 게 좋다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신 분, 좋은 게 좋아요. 이렇게 그런 건 거기 목기를 가진 사람들의 태도예요. 좋은 게 좋다. 근데 여기는 좋은 게 좋다는 거 말고 좋지 않은 거는 절대 안 된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거.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는 절대 안 수용을 안 해. 자신에게 맞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걸 절대 수용하지 않아요. 불호에 더 예민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운동 경기도 유승민은 이제 무슨 경기? 탁구. 탁구라는 경기는 운동 경기를 하는데 상대방하고 어떻게 해? 몸을 부딪혀 안 부딪혀요? 안 부딪히죠. 그러니까 상대방과 몸을 부딪히는 경기 말고 상대방과 몸을 부딪히지 않고 하는 경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라켓 들고 하는 경기요. 탁구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테니스는 약간 달라요. 테니스는 약간 다르고 배드민턴은 이제 라켓이 가볍죠. 탁구도 라켓이 가볍고 그리고 이제 구기 종목도 뭐냐면 농구보다 배구. 그러니까 그런 상대하고 직접적으로 몸을 부딪히지 않고 하는 그런 스포츠에는 금양체질이 좀 어울린다는 거예요. 자기 절제적이고. 그래서 나만 스스로 잘하면 되는 이런 종목들의 금양체질이 어울린다. 그리고 이건 이제 보통 금양체질도 그렇고 금음체질도 그렇고 이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고 나이도 많고 그런데도 아랫사람이 가면 절대 하대하지 않는 상대방을 만날 때 말을 쉽게 까지 않는 그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금체질들은 그리고 옛날에 이제 지금 뭐 국회의원 되셨는데요. 국회의원 되셔가지고 이분도 이제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 이미지를 좀 배렸다고 생각하고 여기 이제 바둑판에서 그러니까 이제 국수 이창호 스승님이죠. 조훈현이라는 바둑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아마도 체질적으로는 금양체질이고 아마 이창호도 금양체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재빠른 행마와 탁월한 수익결에 조제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역 시절에 지금도 현역인가? 잘 모르겠다. 네, 그리고 배드민턴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배드민턴, 박주범 선수 아시죠? 지금 감독이죠. 어디 감독일까?
일본 팀 감독인가요? 예, 그러니까 박주봉이라는 이제 유명한 배드민턴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를 상상하시면 잘 모르시 이제 배드민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좀 공감대가 생길 텐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배드민턴 이 종목이 금양체질이 아주 특화된 종목이 아닌가 그 생각해요. 자, 요거는 이제 이 모든 체질적인 특징이 이 사람이 표출하는 모든 것에 다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성공회대학교 강의할 때 이제 학생들의 이제 그 매주 학생들 이제 그 보고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다 학생들이 이제 자기 손글씨 쓸거 아니에요, 보고서를. 근데 딱 어느 날 이제 그이 학생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을 때 이제 어느 날딱 보다가 놀랐는데, 이거는 이제 권도원 박사, 팔체질을 만든 권도원 박사의 필체예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여기 뭔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이분한테, 권 박사한테 제가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오늘 보낸 답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은 이제 뭐 그때 한참 그 마야력의 뭐 지구의 정말 어쩌고 뭐 그런 이제 그 얘기가 많이 돌때 그때 이제 그권 박사님도 그뭐 그걸 무슨 한 말씀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편지를 보냈었거든요. 2012년 12월 23일에 지구의 종말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막 이런 거 궁금해가지고. 글씨가 좀 독특하죠. 여기 밑에 보면 본인이 이제 서명하신 거, 요런 이렇게 있어요. 권도원 이렇게. 그 이제 그 학생의 리포트 이제 그 숙제를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자, 보세요. 그냥 잘 보세요. 아래 읽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이거 뭐 글씨를 잘 쓰지 못했다. 예? 예. 성공회대학교 학생 최모모 군의 이 글씨야. 이게 자기 이제 자시 이거 숙제 저한테 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자, 비슷한가 보세요. 여러분들 프린트 잘 나왔어요? 생생하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위에 거하고 비슷한가. 딱 풍기는 느낌이 비슷한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필체가 그 체질별로 서로 비슷하다는 거는 제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 비슷한 필체를 보이게 되는 걸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못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글씨를 잘 쓰지는 못해, 그죠? 근데 하여튼 굉장히 악필이죠. 예. 그렇다고 이제 권도원 선생님도 무슨 하여튼 악필이에요? 네. 야, 이제 스티브 잡스 연설 듣기 전에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달 이제 마지막 주에 끝나잖아요.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 체질을 다 아시게 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아시게 될 거잖아요. 수료할 때 알려드린 날 했잖아요. 한달 남았는데. 성질도 급하셔라. 이제 뜨거운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먹을 걸 즐기는 이제 민족이다, 그죠? 네. 옛날부터 위지 동이전에도 기록된 바와 같이 음주 과음을 즐기는 민족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한국 사람들이 먹을 걸 즐기는 거는 먹을 거를 즐기는 체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에 흥미를, 특히 이제 토양 체질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토양 체질들이 식탐이 많고 소화력도 보통은 다 강하기 때문에 잘 먹어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체질이 토양 체질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목양 체질이 많거든요. 목양 체질하고
금음체질이 좀 비슷한데 다음 시간에 모양체질 배울 텐데 모양체질들은 뭘 잘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배울 때 축적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잘 먹기 때문에 축적 잘하죠. 그러니까 잘 먹어서 살도 잘 찌고 그러니까 욕심도 많고 그런 체질인데 그래서 이제 먹는 걸 즐긴다. 여름에 땀 나고 하면 무언가 먹어야 되겠다고 다 개념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땀 그래서 뭐 복날이 돌아오면 그냥 복날이 돌아오면 하여튼 우리가 주로 이제 여름철에 보양식으로 먹는 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잘 먼저 생각나는 거. 보신탕. 삼계탕. 또 냉면도 보양식이에요. 아, 냉면. 여기 한번 손으로 써놔 볼게요. 냉면. 장어. 와, 장어. 또. 예, 뭐 여기 뼈가 하얗든지 뼈가 까맣든지 닭은 닭이에요, 그죠? 또 추어탕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근데 그게 이 그리고 이제 뭐 닭과 관련해가지고 여기 무슨 이거는 인삼이 들어간 닭이잖아요, 그죠? 인삼이 들어간 닭. 예, 닭에다 음삼을 넣은 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오딱 특별하지만 뭐 이런 것도 즐기는 분들이 있겠죠 여름에 또 파생적으로 뭐가 또 있다 그랬어요 오딱 말고 뱀닭도 있다 그랬잖아요 뱀닭 비싸긴 하지만 네네 그때 제가 이거 이제 검색해 보니까 저기 속리산 밑에 속리산 충북 보은 송리산에서 보은 어디 가면 이거 잘하는 집이 있대요. 근데 그한 마리에 4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검색한 게 한참 됐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못 모르고 먹었잖아요. 못 먹으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우리 부부께서 우리 치료를 열심히 받으러 오시는데 이제 뭔가 치료를 열심히 받는데도 불구하고 진 선생님이 뭐 컨디션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간 드시는 거를 적어보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드렸더니 저분은 그걸 드시면 안 되는 것들을, 아침에, 뭘 드시고 계셨냐면은, 강황. 강황. 강황이 뭐에 들어가는 거? 카레 이거, 저기, 이것도 뭐 여기 또 생강 이런 걸 열심히 드시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분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할수 없이 제가 이거 아니 그 미리 그가 저분은 제가 특별히 제가 막아야 됐다 미리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분은 특별히 제가 가르쳐줬어요. 죄송해요. 하여튼 네 그러니까 이제 이까 그러니까 이런 걸 드시면 이게 특히 이게 다 매운 것들이잖아요. 그죠? 매운 것들을 드시면 안 되는 분인데. 드셔서 그러니까 그래 좀 어떠세요? 한참 이제 며칠 됐죠? 얼굴은 좀 맑아지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못 모르고 막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삼계탕과 관련해가지고 삼계탕에 뭐가 들어가요? 자 삼계탕 들어간 거다 꼽아보니까 또 삼계탕에 일단 기본이 뭐야? 닭이 기본이잖아. 닭또 인삼, 또 마늘, 찹쌀, 대추, 뭐 황기 이런 것도 넣죠. 감초 이런 거 넣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 이제 이게 들어가는 재료가 다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에요. 인삼, 대추, 황기, 뭐또 감초, 마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해.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 조합에 전무님이 있는데요. 전무님이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조합에 오고 나서 늘 하는 얘기가 자기는 오후 3시 반만 되면은 죽는대요. 오후 3시 반만 되면 힘이 깔아진다는 거예요. 오후 3시간이 그건 뭔가 데드라인 같은 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래 그랬던 거예요. 근데 뭐
그 이제 자신은 별로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몰랐던 거죠. 예. 그리고 온라인 이제 진찰을 이제 진찰했더니 이 사람이 토음 체질인 거예요. 토음 체질. 토 체질인 거예요. 토. 토음 체질. 토 체질이야. 예. 여기 이것들은 다 토가 센 건, 센 토가 센 음식들이거든요. 예. 다 토가 센 음식이니까 정반대의 체질을 그러니까 이제 이 토음 체질은 사상으로 따지면 소양인인데요. 소양인이 토음 체질과 토양 체질을 냈잖아요. 그죠? 토양 체질과 토음 체질이 소양인인데 소양인인데 이것들을 모두 누구한테 좋은 건가 하면 소음인한테 좋은 음식들이에요. 소음인. 약재들이고. 소음인에게. 예. 소음인은 토가 약하거든요. 토가 약해. 토가 약하니까 토가 강한 거를 써가지고 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디 갔더니 뭐 누가 막연하게 아 당신 소음인이요 해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철만 되면 계속 조금 이렇게 에? 하다 싶으면 그냥 가서 그냥 삼계탕을 먹은 거야 그냥 삼계탕이 거의 그냥 막 그냥 에? 한다고 해서 가서 먹고 또 근데 그러니까 먹으면 잠시 반짝해 그 반짝하는 게 좋은 반짝이 아니고 나쁜 반짝이었던 거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냥 반짝하는 거예요. 예, 열심히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체질을 감별한 다음에 이제 다 알려줬죠. 굉장히 열심히 잘 지켜요. 또 지키는 거 까도 끝내주게 지켜요. 그러니까 막 무슨 여기 우리 이제 직원들 식당에 와가지고 어느 날 이제 그 우리 밥 준비하는 선생님이 닭고기 해놓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 스스로 알아서 밖에 나가. 안 먹고. 그 정도야. 예. 그래서 이제 그 열심히 그잘 지키니까 몸이 자, 그동안 안 맞는 거를 열심히 먹었으니까 몸이 어떻게 됐겠어? 안 맞는 것들에 대한 독소가 내 몸속에 다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점차 좋아지니까 어느 하루는 이제 무슨 경험을 나한테 와서 경험했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 조합에서 이제 그 이제 이렇게 빌려가지고 운영하는 그 뭐야 그게 주말농장이 있거든요. 주말농장에 이제 간 거야. 조합원들하고 같이 갔어. 근데 누가 이제 닭죽을 끓여가져 온 거야. 닭죽을 끓여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다 여러 명이 나눠 먹으니까 자기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제 닭죽을 옛날 뭐 경험 뭐한뭐 그냥 먹은 거야. 닭죽을 먹자마자 화장실 간 거지. 설사를.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가 아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제 그랬죠. 아 이제 당신 몸이 이제 거의 정상이 됐다. 그러니까 나쁜 게 들어갔을 때 나쁜 반응이 금방 나타났으니까 몸이 금방 좋아진 거다. 예. 우리 전에 시간에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보초가 자 국경을 지키는 보초가 희미한 거하고 보초들이 빠릿빠릿한 거 어떻다 했어요? 처음에 노크 기순 얘기했잖아. 이렇게 노크 기순했다 그랬잖아. 와가지고 그왜 노크 기순했어요? 보초들이 전부 자고 있으니까 노크 기순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초들이 이제 깨어난 거지. 그러니까 나쁜 게 들어왔으니까 아 얘는 빨리 내보내야 돼. 그러니까 내보내야 돼. 그러니까 사살 시켜버린 거죠 몸에서. 그런 하여튼 결과를 가져온다니까 이거는 수체질. 이제 수체질이라고 이제 진단받는 분들은 삼계탕 수체질, 수양체질이나 수음체질에게 좋은 음식들인데, 예.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랑. 개고기도 똑같아요. 개고기도. 개고기. 그 토체질은 절대 여기는 이걸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네. 근데 흔하잖아요, 그죠? 복날마다 먹지요, 닭은. 네. 먹으면 안 된다. 여기는. 그리고 이제 장어는 요거랑 같은 이제 추어탕이랑 미꾸라지랑 장어는 같은 계열이에요. 성질이 같아요. 미꾸라지랑 여기는 어떤 체질한테 좋은가 하면은. 자, 추어탕에 들어가는 재료, 추어탕에 들어간 재료도 대부분 다 마늘 들어가고 막 많이 들어가죠. 이거는 목 체질한테 좋은
목양이나 모금체질한테 좋은 보양식이다. 네. 그러면 아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것 중에 토는 없냐? 토인 분들은 먹을 걸 즐기는 분들인데 그렇죠 그런 예?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조금 이제 돈이 좀 나가긴 해 그죠? 뭐가 이제 토체들이 좋아하는 토체들에게 좋은 보양식은 뭐냐 하면은요 배불룩한 고기 예? 복탕인데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매운 놈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복을 맑은 탕을 먹어야 되는 거. 복탕을 먹는다. 예. 맑은 탕. 요게 최고 좋아요. 토체질한테는 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그니까 전문의사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제가 체질학계 하면서 체질 감별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토음 체질을 모았어. 토음 체질을 대여섯 명 모아가지고 개를 조직해줬어요. 점심 먹는 게 복탕개를 조직해줬어요. 같이 만나가지고 복탕 먹으러 가라고. 예, 그러니까 토양 체질하고 토음 체질은 보고가 좋고 그리고 뭐 이제 돼지고기는 다 좋으니까요. 여기는 뭐 보쌈을 먹는다든지 돼지고기. 예? 그리고 보쌈 먹을 때도 뭐랑 같이 먹어요? 야채도 먹고 또 뭐랑 먹어요? 새우젓 먹잖아요. 예, 새우젓도 좋아요. 이게 서로 다 좋은,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서로 상쇄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 좋단 말이죠. 새우도 여기 토체질한테는 다 좋으니까 먹어도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네. 게도 막 즐기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밥도둑. 하여튼 하여튼 모든 게장류를 토체질한테 좋은 음식이다. 네. 그때 자 그럼 토 됐고 여기 수 됐고 목도 됐는데 그금 없냐? 예, 금은 이제 만약에 뭘 먹어야 금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오늘 배웠죠 여기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금체질을 그럼 금의 침체질을 뭘 먹어야 되겠어요? 생선을 먹어야 되죠. 생선 중에서도 금양체질은 회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먹는다고 따지면 뭐 자기가 뭔가 에너지 보충이 필요하다 그러면 초밥을 먹으면 되는 거지. 일본 사람들 좋아하는 거. 초밥 같은 거 먹던지 아니면 메밀로 된거뭐 메밀국수를 먹던지 여기 있네 여기 아까 여기 냉면. 아 냉면 드신다는 분 누구세요? 여름에 냉면 보양식으로 드신다는 분. 네. 그러니까 뭐 막국수를 먹는다든지.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음식 중에서 음식에 이거는 이제 체질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체질 관련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뭐가 있냐면 중화라는 게더 중화예요. 옛날 우리 선조들이 음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경험상으로 이제 축적한 거죠.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 이제 오이로 만드는 이제 반찬 중에서 아주 유명한 반찬 오이 소박이 있잖아요. 오이 소박이니까 오이 소를 뭘로 써요? 부추예요, 부추. 그러니까 오이는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 오이 자체는 차요. 부추는 뜨겁거든요. 부추는 뜨거워. 그래서, 그러니까 오이가 맞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먹을 수 있도록 부추를 넣어가지고 같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도 똑같죠. 그러니까 부추가 안 맞는 사람들한테도 맞을 수 있고, 서로.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강원도로 가면 막국수 유명하죠. 냉면도 유명하죠. 메밀로 강원도에 메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메밀로 만드는 음식들이 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메밀국수 일본 사람들이 많이 먹는 소바도 자 소바 먹을 때 어떤 거 먹어요? 겨자 말고 또 중요한 무 이렇게 다진 거에다 찍어 먹잖아. 그게 그러니까 메밀이 안 맞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 네. 그러니까 속에서 들어갔을 때 소화장애를 일으키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 막국수에도 몰라 무 이렇게 찍찍찍 넣어가지고 넣죠. 냉면에도 이렇게 그냥 넣잖아요. 그죠? 그게 다 그런 효과를 노리는. 그러니까 중화법이다 이게 다 중화법. 그런 중화법이고 또 하나 그러니까
겨울철에 이제 겨울철에 주로 많이 만들어 먹나 이거? 수정과. 수정과는 주 재료가 뭐예요? 꽃감. 꽃감하고 또 계피를 쳐놔. 그러니까 감은 찬 성분이고 계피는 뜨거운 성분이야. 서로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네네. 계피는 맵잖아요. 그죠? 예. 계피는 매워요. 그러니까 감은 토꺼예요. 토꺼. 감은 음식이 이 과일이 감이 이로운 체질은 토가 이롭고 이제 계피는 여기 수한테 이로운 거예요. 수 계피는 수한테 이롭고 건강이나 계피나 이런 것들은 수한테 이로운 거다. 그리고 가만 있어봐. 생강도 넣나요? 수정 갈 때? 예. 생강 넣죠. 네. 계피만 넣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먹는다. 그리고 이제 뭐 음료로 먹을 만한 게 뭐가 또 있냐고 또 이제 물어보는 분들 계시거든요. 음료, 여름철 음료. 조향식 망고. 예, 그 지금 송 선생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식혜는 뭘로 만들어요? 엿기름, 엿기름. 엿기름이 매가요, 매가. 보리 싹 튀운 거, 그죠? 네, 이거는 이제 토한테, 그러니까 이거를 주재료로 만드는 식혜는 토한테 이로운 음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잖아요, 열매. 그러니까, 이제 토한테 이로운 열매들은 뭐가 있나? 산수유. 봄에 뭔 꽃이 피어요? 산수유 색깔이 어때요? 노랗게 피잖아요. 그 노란색이 아주 이렇게 뭐 아주 밝은 노란색은 아니고 약간 티미한 노란색이죠. 산수유 꽃은. 그러니까 산수유는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산수유는 이제 예전부터 아주 귀중한 약재였는데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용인 산수유가 유명했대. 용인 산수유. 용인 산수유는 아주 유명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임금님한테 진상하는. 근데 자. 산수유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냐? 구기자가 있어요. 자, 구기자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산수유하고 구기자하고 약으로 쓸때 가장 감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 뭔지 아세요? 산수유랑 구기자를 약으로 쓸때 가장 감별되는 포인트. 예. 네. 자, 구기자는 씨 있는 거 그대로 쓰고, 산수유는 씨를 빼고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럼 옛날에 이제, 산수유를 어떻게 씨를 뺐냐면, 예, 시집안 간 처녀들을 다 불러다가 입에 넣어가지고 뺀 거야. 예, 그러니까 산수유를 열매를 처녀 입에 넣었다가 씨를 딱 100개 해가지고, 그렇게 뺀 거야. 용인 산수유가 유명해진 게, 예, 그러니까 용인 지방에 있는 하여튼, 예, 그래가지고 아주 산수유가 저기가 효능이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용인 산수유가, 그러니까, 네, 그런 일화가 있어요. 지금은 뭐, 산수유가 많이 나는 고장이 용인 말고 양평에서 많이 나요. 양평에 가면 산수유 축제도 하고. 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그거는 이제 토해체질이 그러고, 또, 뭐, 고창 가면 유명한 거. 고창. 복분자 유명하죠. 복분자. 복분자가 이제, 이게 딸기 종류잖아요. 조그만 딸기. 예, 네네. 그런 거. 그게 딸기류는 거의 토체질일 거예요. 딸기류. 예. 베리라고 붙은 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블루베리 같은 거면 금한테 좋다고 하는데 하여튼 베리류는 토체질 거. 그리고 복분자를 한약재로 쓰기도 하고요. 예. 복분자가 왜 복분자예요? 아시는구나. 복분자가 뒤집어질 복자에다가 단지 분자거든요. 예. 단지가 뒤집어진다는 거야. 너무 세가지고. 뭐가 너무 세? 예. 그리고 이제 또 그리고 산수유가 또 있고 또 이제 수체질 같은 경우에는 수체질은 이제 저기 구리에서 많이 나는 거 봄에 구리에서 봄에 나나 초여름에 나나 구리에서 많이 나는 거. 예, 매실은 수체질은 매실. 수체질 거는 매실 차를 드시면 좋고 매실을 그 재에다가 묻어가지고 태운 게 있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오메라고 해요. 오메 까만 매실이란 뜻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수채질은 설사가 나무를 어떻다 그랬어요? 위험하다 그래서 어떻다 그랬어요? 옛날부터 수채질은 설사병 나면 죽는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예, 수채질 설사병 날때 많이 먹었던 예, 오메는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금채질 같은 경우는 음료로 드신다고 하면은 최고 좋은 거는 뭐냐면 머루에 머루. 요즘은 이제 머루를 재배하는 곳이 많아가지고 옛날보다 좀 대중화되긴 했어요. 머루. 그리고 이제 저보다 저는 뭐 그렇게 산에 다니면서 따먹고 해본 적은 별로 없는데 또 머루랑 이 짝꿍이 뭐예요? 다래가 짝꿍이잖아요. 그이 다래를 서양 사람들이 들고 가가지고 자기네 거기서 해가지고 키위를 만들었잖아요. 원래는 이 다래가 그러니까 우리 토종인 다래인데, 그러니까 이거 이런 것들 머루 다래 포도 이런 것들이 포도 중에서도 금채질한테 좋은 건 청포도예요. 청포도가 더 좋아요. 이런 것들을 먹으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목채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많이 대중화된 거 있어요. 빨간색 나는 거. 빨간색 나는 거, 대중화된 거. 오미자. 시긴 하지만 여름철에 이제 갈증 나고 그럴 때 갈증을 멈춰줄 수 있는 좋은 음료가 될수 있다. 네. 그리고 많이 요즘은 이제 이그 디저트 카페들이 많이 대중화됐잖아요. 그래서 옛날보다 우리 원산은 아닌데 많이 들어와 있는 과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먹으면 안 되는데 여기 먹으면 안 되는데 예, 여기 먹으면 안 되는데 많이 들어와 있는 망고를 이용하면 망고 주스 같은 거를 수채질은 먹으면 좋다. 예, 여기 수수수수수 토한테 나쁘고 수한테 좋다. 네, 토를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망고가 이게 옷나무과라고 했잖아요. 망고가 옷과예요, 옷과.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토양체질 우리가 공부할 때 예, 토양체질이 애기 난 다음에 미역국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예, 그럼 대체가 있어야 돼요. 대체품 미역국. 그러니까 산 후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며느님 보시고 이제 애기 손주 보고 할때또 많이 이제 참고하시게 될 텐데 미역국을 토양체질은 절대 토음체질 금량도 약간 그렇고 그런 예, 이제 그 애기를 낳은 산모가 그렇다면은 미역국을 전대 먹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역국 대신 뭐 보양은 그러니까 산 후에는 이제 산모가 아기를 낳았다는 거는 임신하고 있는 동안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아기한테 다 뺏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산하고 나면 산모는 껍데기만 남은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산후조리가 달리 필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산모가 아이한테 다 뺏긴 영양분을 단시간 내에 보충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할수 있는 건 이제 토양체질은 그러니까 그거 먹이지 말고 그냥 뭐 소고기국을 먹인다든지, 예? 뭐 사골국을 먹인다든지, 그리고 만약에 약으로 먹이려면 호박을 먹이면 안 되고 약으로 먹이려면 가물치가 제일 좋다. 가물치 여기는 토는 가물치. 이게 요즘 여기 미국을 건너가가지고 이게 우리 한국의 베스트처럼 역할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미국 토종 물고기 다 잡아먹고 가물치가 네. 그리고 이제 목채질 같은 경우에는 뭐 붓고 이럴 때 호박을 먹으면 호박은 내이 당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기를 뺄 수는 있지만 혹시라도 살이 찔 수도 있다. 예. 그런 양면성이 있다. 호박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반대로 수채질은 미역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역국은 반드시 수채질을 먹여야 된다. 예, 여기는 수양 수음채질은 산 후에 반드시 미역국 먹는 게 다른 거 어떤 거 먹는 거보다 좋다. 그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금량 체질들이 보이는, 그러니까 비현실, 그러니까 여기 권 선생이 이제 팔체질에 대해서 이제 여러 설명을 하면서 금량 체질이 비현실적이고 비노출적이고 비사회적이다. 비현실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양체질은 금양체질과 정반대다. 목양체질이 현실적이다. 그런 걸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요거
아까 니콜 테슬라 나왔지만 토마스 에디슨 그리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품은 생각,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또 이제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서태지 신비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그러니까 일부러 신비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지금도 잘 대중 앞에 잘안 나오잖아요, 그죠? 서태지 씨가.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부가적으로 말하자면 서태지 씨가 이제 먼저 첫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 살기 전에 우리가 한동안 몰랐는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 이제 이지아라는 사람하고 둘이 살았잖아요. 근데 헤어졌잖아요. 근데 이지아 씨도 금형체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둘이 살면서 마음은 맞았겠지만 둘 사이에 뭔가 어그러지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같은 체질끼리 살게 되면 아무래도 좀 육체는 끌리지 않기 때문에 서로. 전혀 같은 체질끼리는 육체가 끌리지 않거든요. 예. 마음이 끌릴 수는 있지만 몸은 끌리지 않는단 말이죠. 같은 체질끼리는. 그런데 사실 금체질들은 금양체질끼리 잘 만나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도 하고 금양체질, 금음체질끼리 잘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몸이 통하는 것보다 마음이 통하는 것들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체질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지아랑 처음에는 이지아가 당시 굉장히 어릴 때 둘이 만났거든요. 미국에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배드민턴 박주범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소룡과 절권도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제가 이소룡이 73년 7월 30일에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소룡이 이제 영화를 찍고 있었는데 베티링 페이라는 이제 대만 출신 여배우랑 이제 그 시나리오 서로 검토한다고 그 여배우 집에 가서 이제 잠시 그이 여배우의 증언에 의하면 피곤하다고 해서 잠들었다는 거예요. 잠들었는데 이제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걸 이제 그 서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쓰러졌을 때그 전에 이 7월 30일 말고 5월에도 스튜디오에서 작업 중에 쓰러졌는데 그때 의사로부터 뇌부종이라는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이소룡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소룡이 뇌부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두통을 호소해가지고 의사가 이제 처방을 이제 해줬대 이쿠아제틱이라는 이제 약을 처방해줬는데 이제 여기 이거를 이제 나중에 그 검토해봤더니 이게 이제 아스피린하고 근이완제가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런 약이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뭔가 이 약품의 과민성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닌가 그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그 이제 그 디자이너가 조너선 아이브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소룡이 이제 그 전기를 쓴 사람이 있어요. 브루스 토마스라는 사람이 이소룡 전기 평전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이소룡이 남긴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다니까 어느 하나에 정통하다는 것은 더 많은 지식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가능하다. 불필요한 것은 제거한다. 그리고 단순한 것 그리고 이게 애플의 그 디자인 철학도 조너선 아이브가 하는 건뺄수 있는 모든 것을 생략해서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로 만든다. 이게 애플의 디자인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소룡도 그런 자신의 철학에 입각한 이제 무술을 만든 가장 강력한 단순하면서 직접적인 것 그런 것들의 무술을 만드는데 그 무술이 절권도라는 무술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 강의를 듣는 이제 수강생들한테는 늘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맥으로도 이렇게 이제 체질을 알려면 맥진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진료실에서 다 맥진을 받아보신 분들 경험하셨지만, 그러니까 체질을 감별하는 현재 나와 있는 체질 감별 도구 중에서 가장
정확도가 높은, 그러니까 숙련된 사람일 경우에 경확도가 높은 게 이제 체질 맥진이에요. 근데 금양체질하고 금음체질이 맥진을 통해서 감별해야 되는데 굉장히 금양체질하고 금음체질을 맥진도 감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감별 도구를 저 나름대로 사람 어차피 이제 또 제가 또이 우리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한테 저의 개념을 전달해서 그분들이 뭔가 아이디어를 갖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던 고민하던 중에 스티브 잡스 전기를 이제 보게 된 거죠. 이제 저희 아내가 제 생일 선물로 그 책을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스티브 잡스가 어떤 체질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궁금했고, 그래서 이제 전기를 다 읽어보니까, 아, 스티브 잡스가 무슨 체질인지, 금양 체질인지, 금음 체질인지 결론이 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티브 잡스 전기 속에서 스티브 잡스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금음 체질보다는 금양 체질적인 특징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만함, 그러니까 금 체질이 가지고 있는 오만함, 그런 것이 굉장히 예, 그랬고 그 중에 이제 이 전기에서 또 그의 부인이 이제 예, 자신의 남편을 이제 표현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부인이 로렌 파월인데 그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본다던가 하는 거 이런 거 전혀 없다는 거야. 다른 사람을 뭐 배려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쩐지 뭐 그런 것들은 전혀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예? 사회적 배려가 없다. 네. 대신 자신의 일을 통해 가지고 그 대신에 인류에게 뭔가 권능을 부여하는 일이나 인류의 진보나 사람들의 손에서 훌륭한 뭔가 편리한 도구 이런 거를 이제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주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진보. 아직 적히지 않은 것을 읽어내는 것, 이런 게 우리 일이다. 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소통되는 이런 지식 이런 데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스티브 잡스 전기를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스티브 잡스를 표현한 단어가 이거예요. 다 독선, 창의, 직관, 직설, 무례, 왜곡, 변덕, 고집, 아이 같은 능력, 자신만의 세계, 채식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금체질도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있었는데 하여튼 금양체질도 도드라지는 네. 특히 이 금양체질은 금음체질과 비교할 때 제일 도드라지는 건 이거예요. 순수성이에요. 순수성. 아이 같은 능력. 순수성이라고 할수 있어요. 금양체질들은 그러니까 때로는 굉장히 철없어 보일 수도 있다는 거. 금양체질들은 금음체질에 비해서 두 체질을 비교할 때 금양체질은 철없어 보일 수도 있다. 보면 네. 누구 생각하시면 되냐면 조영남 아저씨 생각하시면 돼. 조영남 아저씨 굉장히 철없어 보일 때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자신이 그거 저기 막남 시켜가지고 그림 그렸는데 전혀 자신 잘못했다가 전혀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은 전혀 그런 생각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재판까지 받고 있지만 대중한테 자기가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지.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우리 이제 유명한 애니메이션 감독을 두는 아가씨 얘기했잖아요. 뭐 또아리 틀고 있는 이거 뱀이 또아리 틀고 있는 것처럼 그랬다는 사람인데 이제 그게 자기 스스로 그 치과를 찾아가 가지고 이제 금리를 빼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기가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갖다 준 거예요. 자기가 금리를 하기 전과 금리를 한 후에 어떻게 몸이 변했던지를 정리를 다 했어요. 보니까 자, 금리하기 전에는 배변 장애도 없고 소화불량이 심했는데 금리를 딱 하고 나니까 소화불량이 사라지고 배변 장애 생겼다. 네, 몸이 변하기를. 그리고 그때는 스트레스 받으면 열을 받았는데 금리하기 전에는 금리를 하고 나니까 만성적으로 열이 나는 생각이 상황이 됐다. 그리고 소화 불량 때문인지 말랐는데 금리하기 전에는 아무리 먹어도 전부 소화가 되는 상태가 돼버렸다. 뭔가 항진된 상태가 됐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체취가 강해지기 시작했고, 그래, 그분이 저한테 왔을 때 상당히 무슨 냄새, 이상한 냄새가 나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몸 밖으로 발산되는 느낌을 받았다. 네. 그렇게 했고,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체질 감별을 받고 나서 자신이 이제 먹는 음식들을 다 반응을 체크해가지고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 이제 금량 체질로 감별 받을 분들은 이제 이게 다 어떤 사람에게 공통되는가? 이 사람이 특징적으로 또 이게 좀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름기, 속이 안 좋아진다. 돼지고기는 보기만 해도 역겹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속이 쓰여서 못 먹는다. 사과 이런 거. 이거 포도로 좋은 체질인데 불구하고 아마도 그러니까 이제 청포도 말고 까만 포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거는 아주 특징적인데 오징어는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지 않다고 해놨고. 네. 인삼은 먹고 열이 생긴다. 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차에 차 이게 이 녹차랑 커피를 체크했는데 이게 이 여기 이제 카페인이 들어간 거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어가고 커피에도 카페인 있잖아요. 카페인이 금체질들한테는 특히 금음 말고 금량 체질은 카페인이 굉장히 예민하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민하게.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제가 이제 아는 지인 제 고등학교 동창이 이제 변리사인데 변리사 특허 변호사 변리사인데 이제 그 친구가 하루는 강남에서 이제 그 변리사 사무실을 개업한다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축하해주러. 근데 같이 이제 자기 동료들 몇 명이랑 같이 사무실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변리사가 있어서 인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또그저제 친구가 저를 이 사람이 뭐 체질을 한다고 이제 막 얘기하니까 그런 쪽에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 체질도 봐주고 그랬더니 이제 보니까 금양 체질이었단 말이죠. 그 젊은 변리사가.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반응에 대해서 말하던 중에 자기는 커피는 못 마신다. 커피를 못 마시는데 어떻게 못 마시냐면 커피를 이렇게 이제 넘길 거 아니에요. 목으로. 한 방울 탁 넘기나? 이게 이렇게 탁 입을 통해 가서 식도를 탁 넘어 위까지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도달하자마자 튀어나온대. 여기 딱 도달하자마자 튀어나온대요. 예. 그렇게 예민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분도 지금 그렇잖아요.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속이 쓰리고 심장이 쾅쾅쾅쾅 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예민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무슨 커피 천국이잖아요. 예. 도초의 커피 널린 게 커피. 제 앞에도 지금 커피잔이 이거 마신 커피잔이고 안 마신 거 마시다 마은 커피잔이고 커피인데 저는 다행히도 커피가 이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아도 먹어도 되지만 저는 그러니까 커피를 이제 마치 보약이라는 개념으로 마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커피가 안 맞는 사람이 이렇게 먹으면 그 커피는 거의 우리 몸에 음료라기보다는 거의 커피가 안 맞는 사람들한테는 약물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그 해악이 굉장히 세다. 네. 자율신경 계통을 이제 어지럽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금양체질, 금음체질은 공통적으로 간이 약한 사람이거든요. 간이 약해. 근데 우리 몸에 모든 약물이 들어오면 어딜 다 통과해야 돼요. 간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이제 이거는 제가 약을 잘못 드린 이제 케이스예요. 여기 이제 보시면 48세 여성분인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며느리가 결혼 8개월 만에 며느리가 짐을 싸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며느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상심이 됐겠어요. 엄마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게 예, 가슴이 답답하고 상체를 숙이면 가슴에서 무언가 아래로 쏟아져 내릴 것 같아 호소를 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잘 본다고 잘 봤는데 체질을 그래서 이제 침을 놨거든요. 침을 놨는데 효과가 난 거예요. 좋아졌어요. 좋아져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뭐 기운도 없고 그러시니까 뭐 약을 좀 드시면 좋겠다고 권유를 했더니 뭐 드시겠다는 거 해서 약을 이제 지어드린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분은 금양 체질인데 제가 정반대 체질로 본 거예요.
목욕체질로. 그런데 묘한 게 뭐냐면, 금양체질이나 목양체질이나 놓는 침 자리가 똑같아. 놓는 침자리가, 그러니까 사용하는 침자리가 동일해요. 근데 뭐만 반대냐면, 이건 침의 이제 방법인데, 보사가 반대예요. 침을 놓는 형식에서, 예? 보사가 반대인데, 침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몇 번간은 반대되는 체질로 침을 놔도 효과가 날수 있어요. 여기에 속은 거죠, 제가. 예. 잘 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약을, 이 체질 약을 지어야 되는데, 정반대 약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약을 가지고 가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약을 가지고 와서 이제 27일까지 침 맞고 28일 점심 때부터 약을 먹었는데 곧바로 발진이 생긴 거죠. 온몸이 빨개진 거야, 다.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그걸 약진이라고 하거든, 약진. 그러니까 한복 먹고, 약을 딱 한복 먹고, 그 전까지 침 맞을 때까지 괜찮았는데 약을 딱 한복 먹고서 그냥 온몸에 두드러기가 다 생겨버린 거지. 네. 그렇게 되는 굉장히 하여튼 예민한. 그리고 이제 또 비슷한 케이스인데, 제가 경기도 남양주에 있을 때인데, 이제 이분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이분은 이제 오래도록, 그러니까 이걸 몰랐어요. 예, 오래도록 이제 이 체질로 체리하는데, 이제 이 연세가 드신 분인데, 어르신인데, 뭐 허리 아파서 오신다고, 허리 아파한다고, 허리 아파서 오고, 가끔씩 뭐 어디 뭐 무릎 아파도 오고, 뭐 이렇게 오시는 분 가끔 오시는데, 이제 연로하신 시어머님을 모시고 계신, 시어머님이 치매야. 그러니까 막 맨날 똥 싸고 뭐 하여튼 막 이런 상태야. 그래서 이제 모시기가 힘드니까 이제 그렇게 이따금씩 오셔가지고 하시고, 또 이제 그 안동이 고향이신데 그 종갓집에 맏며느리시라 음식 솜씨가 또 좋아요. 그러니까 뭐뭘잘 만드셔. 그래서 맨날 뭘 만들어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늘 들고 와서 주시고. 그래가지고 속은 거죠. 아, 음식 잘 만드시는 분이라, 아, 이 체질인가 보다 하고, 이제 또 침을 놓으면, 결과적으로 이 체질인데, 침을 놓으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오셔가지고, 한 번도 약을 드린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오셔가지고, 이제 뭐 어디가 불편하시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체질약을 가루로 만든 약이 있었어요. 그걸 드렸거든요. 약을 처음 드린 거예요. 체질약 가루로 만든 약을 드렸는데, 그약 드시고,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냥 이 약에 지금 살구씨가 들어갔냐 그러는 거예요. 이 약에 살구씨가 들어갔냐? 예? 아니 그러니까 무슨 요즘 같으면 뭐이 병원에 가면 뭐이 처방전에서 약이 환자들이 성분을 볼수 있지만 한약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약을 드렸는데 한약 액기스 약을 드렸단 말이에요. 액기스제 가루로 된 거예요. 가루로 된거 보이지도 않아 뭔 약인지. 근데 딱 오셔가지고 이걸 드시고 오신 말씀이 그게 뭐냐면 행인이 행인 살구씨가 들어갔냐는 거야. 아니 그 어르신 그 무슨 말씀이냐고. 어르신이 그거 어떻게 하시냐고. 이 약에 이거 뭐 약에 보이지도 않는데 성분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시냐 했더니 자기는 살구가 예민한 사람이라는 거야. 자기 살구를 못 먹는데요.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그날도 이걸 먹고선 어딘가가 뭔가 나빴다는 거야. 가렵고. 근데 그걸 그냥 넘어갔어요. 여기서 제가 좀더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간 거야. 이걸 이리 넘어갔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모시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때서야 오셔가지고 보약 좀 드시고 싶다고 원장님 나 보약 좀 지어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뭐 당연히 그냥 이걸 생각 안 하고 이걸 떠올렸어야 되는데 이걸 생각 안 하고 당연히 그냥 여기 목양체질에 맞는 보약을 여기 목체질들은 녹용이 좋은 약이거든요. 보약 중에 녹용이 뭔지 아시죠? 사슬뿔 녹용이 든 약으로 아주 아주 녹용 좋은 녹용을 해가지고 늘 제가 이제 막 음식을 얻어먹는 고마운 분이니까 지어드렸죠? 드리고 나서 한 이틀 있다가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나그약못 먹겠어요. 왜못 드셔요? 그랬더니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야, 약만 먹으면.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제가, 아! 깨달은 거지. 그 말씀 듣는 순간 이게 생각난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하여튼 약이 굉장히 예민한.
그래서 알았죠. 이 체질이라는 거를. 네, 약을 드리고 나서. 멍청했죠,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하여튼 약에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다. 네, 금양 체질, 금음 체질도.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서 금양 체질 많이 있는데 우리 초대 대통령,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 이제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분을 이제 연구한 분이 있어요. 평생토록 이승만 연구하신 분이 유영익 선생이란 분이에요. 유영익 선생. 유영익 선생이 이제 책을 젊은 날의 이승만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 젊은 시절에 이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승만 박사가 만든 한일 있어요. 영어 사전을 만들었어요. 영어 공부를 하면서 영어 사전. 예. 네. 그런 있다. 하여튼 근데 이제 너무 이승만은 너무 자기 자랑이 심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유영희 선생이 써놓기를 자가벽이니까 너무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기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승만의 특징 중에 하나로 자가벽을 해놨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아프리카에서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인수를 펼치던 우리 유명한 역사 속의 인물 있잖아. 예. 휴바 이처 박사라는 분이 있잖아. 모두 알고 있죠. 어떻게 알고 있어요? 위인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근데 사실은 슈바이처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독일 사람인데 슈바이처를 연구했더니 어떻게 했냐면 슈바이처가 자 보세요. 내가 슈바이처가 인수를 펼치던 시절에 무슨 인터넷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무슨 방송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기가 다 오지잖아. 그럼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냐 말이야. 그거 생각해봐요.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슈바이처가 거기 가가지고 지금 뭐 우리가 울지마 톤즈 이태석 신부 같은 경우에는 방송사 피디들이 다 가가지고 다 찍어가지고 알렸으니까 알려졌지만 슈바이처가 거기 가서 아프리카 토인들하고 뭐 하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 말이야. 아니 어떻게 자랑했어 그러면. 송 선생님이 자, 송 선생님이 슈바이처야. 아프리카에 딱 가서 그렇게 하고 있어. 어떻게 알릴 수 있겠어? 왜 그렇게 웃어요? 예? 어떻게 알릴 수 있겠어? 그 시절에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시절에 자신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세상에다 어떻게 알릴 수 있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슈바이처다운 생각이었단 말이지.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자랑했냐고. 아니 어떻게 자랑했냐고 그거를. 그 방송사를 불렀어? 카메라 와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 예, 글로 써서 어디다 보냈어? 신문사에 보냈어요? 각국의 대통령들한테 보냈어요. 자신이 활동하는 사실들을 상세하게 적어가지고 주요 국가의 정상들 대통령한테 직접 보냈어요. 슈바이처 박사가. 아니, 알아달라고. 알아달라고. 이게 뭐라고? 자가벽이단 말이에요, 자가벽. 자기 자랑. 예. 네. 그랬대요. 그걸 연구한 분이 밝혀냈어요. 각국 정상들, 주요 국가 정상들한테 유럽 국가 정상들 뭐 다 보냈대요. 알아달라고. 그럼 어떻겠어? 국가 그 대통령들이 알고 나서 어떻게 했겠어? 뭐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랫사람들 제가 여기 이렇게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도와줘라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슈바이처의 미담이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위인으로 추앙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자가벽이다. 자기 자랑이다. 네. 요거는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학생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 치료 하는데 이틱틱 틱이에요 틱 여러분들 뭐틱 여러 가지 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행동으로 하는 틱도 있고 소리로 하는 틱도 있어요. 어떤 틱도 있냐면 자기 친한 친척들 자기 뭐 부모 형제들한테 욕하는 틱도 있거든요. 욕 틱. 모르시죠? 아세요? 자기도 모르게 엄마한테 욕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아빠한테 욕하고.
주위 사람도 욕하고 그 언어틱이라고 언어틱 자신이 욕하는 게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게 병이지. 나는 욕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도 모르게 욕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욕하는 거. 그거 틱이에요. 그런 틱인데 이 친구는 이제 어떤 틱이냐면 어떻게 제가 한번 볼게요. 이러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고 이제 순서가 있어. 순서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진료실 앞에 저기 제 앞에 책상에 딱 앉으면 이렇게 하다가 이 막 이래. 그러니까 이거를 수업 시간에 한다고 생각해. 수업 시간에 중학생인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러고 있다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겠어? 자 그리고 이거 초등학생이 초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야. 들어온 선생님이 많잖아. 초등학교는 그냥 한 명이 가르치니까 한 선생님만 겪으면 되잖아. 한 선생님만 겪으면 되는데 중학교는 여러 선생님이 다 겪어야 되잖아 이 아이를. 그리고 얘만 얘와 주위에 있는 동생들은 맨날 겪는 거잖아 이거를. 공부하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막 이거를. 그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전화가 온 거야 부모한테. 담임 선생님이 참다 못 해가지고 예전부터 데리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아이에 관한 얘기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치료를 하다가 그러니까 어떤 이게 이제 이글 제목이 탈피잖아요. 탈피. 탈피가 뭐예요? 탈피. 탈피. 허물을 벗는다는 거잖아. 허물을 벗는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이 병의 성질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엉뚱한 처방을 썼단 말이죠.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제 생각이 제가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중1 때, 중1 전에는 초1 때, 국민학 1학년 때도 전학을 한번 갔는데 거기는 이제 충북 제천에서 옆 동네 충북 단양으로 전학 갔어요. 충북 제천 살다가 충북 단양으로 1학년 때 전학을 갔고요. 또두 번째 전학을 갔는데 이제 중1 때 충북 단양에 있다가 경북 봉화로 전학을 갔어요. 경북 봉화로. 예, 그러니까 굉장히 상경이.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뭐 친구들 그렇게 뭐 필요 없잖아요. 갓 입학했으니까. 예. 근데 여기는 이제 경상도로 갔으니까 거기는 거의 같은 그 또래가 같은 초등학교를 다닌 애들끼리 다 중학교 온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낯선 환경이고 일단 말이 달라. 여기는 제가 살던 곳은 충청도고 저기 경상도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옛날에는 이제 책 읽으라고 말 시켰잖아요. 일어나서. 일어나서 책을 읽으면 애들 다 웃어요. 말씨가 다르니까. 그런 환경이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랑 같은 학교에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근무한 학교에 제가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더골 때리는 거는 1학년 때는 우리 수업도 들어왔다는 거야, 아버지가. 예, 그러니까 제가 좀 늦게 이게 이제 10월 달에 전학을 갔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못 바꾸셔가지고 상당히 한 2개월인가는 수업을 들어오셨어요 저희 반에.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요 여기 손톱 근처를 물어뜯는 버릇이 생긴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 손톱과 이 관련된 이 옆에가 다 물어뜯어가지고 그런 이제 버릇이 있었던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손톱만 물어뜯는 게 아니라 살도 다 물어뜯는 거죠. 근데 이게 새살이 살아올 때 약간 간질간질 하잖아요. 그걸 못 참는 거야. 이렇게 계속 물어뜯어요. 그게 1학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거의 말까지 그런 제가 그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이 그냥 맨날 거치는 거야 이게. 맨날 물어뜯어가지고 양쪽을 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저랑 비슷한 제가 그때 그 시절에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을 때랑 비슷한 나이고 이 친구의 나이가. 그리고 이제 어떤 환경이 무언가 자신에게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 제 스스로 뭔가 그때 불안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특별한 제가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는데 버릇이 고쳐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출근하려고 길을 가는데 여기 이제
나무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메미 껍질. 얘가 이제 선태라는 의미고 선태. 메미 선자 물러날 태자. 메미가 허물을 벗고 껍질만 남겨놓은 거. 예, 이거 선태라고 해요. 선태 한약재예요. 예, 이걸 보게 된 거죠. 예, 이걸 보게 됐어. 아, 그래서 이제 아, 그이 친구도 무언가 이게 이 아이에게 붙어 있는 틱이라는 것이 고질적인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시간이 되면 좀이 애가 허물을 벗듯이 벗어버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생겼어.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치료 방향을 불안증에 맞춰서 치료 방향을 잡은 거죠. 그 전까지는 제가 그런 아이디어가 안 생겼었는데 이 아이가 뭔가 불안한 것이 있는데 불안한 것이 외부로 이렇게 표출되는 것이라고 제가 개념을 잡고서 불안 장애에 관한 처방을 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고쳤죠. 네. 네, 완전히. 이제 치료받으러 다닐 때 어떠냐면 제가 여기 진료실에 있잖아. 대기실에 얘가 온걸 알아, 금방. 왜냐면 다 들리니까. 이게 다 들리니까. 오면 그 친구가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그걸 하니까. 예. 근데 어느 날딱 이제 대기실에 이제 제 차트에 전자차트이기 때문에 대기실 접수해서 이제 대기 명단 딱 올리면 제가 알거든요. 얘가 떴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얘가 떴는데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 됐구나. 알았죠. 예. 그래서 고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뭐 틱이 단순히 모든 틱이 다 불안장애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 부분은 불안장애 요소가 있을 것이다 하고 개념을 세우게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이제 우리 한국에는 이제 커피가 아주 많은데 커피 안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건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렇고요. 이제 특징을 이제 정리하는 삼아서 금양체질 특징. 그러니까 이 신체 부위 중에서 보통 머리가 크다. 머리가 크다. 보통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머리가 크다는 거예요. 흉곽이 넓다. 흉곽. 예? 여기 몸통에서 폐가 차지하는 영역이 예? 여기 배 부분보다 훨씬 비교적 넓다. 그리고 목덜미와 어깨 부분이 발달했다. 모든 금양체질 다 그렇지 않은데 약간 날씬한 금양체질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누구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LA 다저스 뛰는 유현진 어깨 생각하시면 돼요. 유현진 어깨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목덜미 어깨부리 생겼다. 그리고 폐는 피부를 주관해요. 그래서 금양체질이든 금양체질들은 폐가 센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금체질들은 폐가 아죠 피부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건강하면 피부가 아주 매끄럽고 부드럽다. 비단결 만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섬세하다, 낯을 가린다, 은둔 성향이다, 사교적이지 않다, 비현실적이다, 순수하다. 이거 아 중요하다 그랬죠? 순수하다, 직설적이다, 자기만의 세계를 추구한다, 타인에게 굴복당하려 하지 않는다. 아까 스티브 잡스 10살 때 누구 디스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만든 빌 게이츠 디스했잖아. 자신들을 따라했다고. 항상 그 스티브 잡스가 하여튼 살아있을 때빌 게이츠를 굉장히 미워했거든요. 서로 경쟁의식도 심하고. 독선적이다. 그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거 같은 비슷한 맥락이에요. 상대방 칭찬을 잘안 한다. 상대방 자기 자랑할 거를 더 하지. 상대방 웬만하면 칭찬 잘안 해. 예, 이 금연체들은 그거 자가벽이 있다. 오만하다. 무리하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 통용되는 질서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예. 그냥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데 그런 질서나 예절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례해 보일 수도 고의로 무례하지 않더라도 무례해 보일 수도 있다. 현실을 왜곡시킨다. 고집불통이다. 예, 좋지 않은 것에 예민하다. 그렇고요. 그리고 다른 체질에 비해서 이렇게 뭐 명상하고 있죠. 예, 기술연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하는 뭐
단월도 이런 데 가가지고 한다든지 무슨 뭐 마음 수련 이런 거 찾아다닌다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기수련 채식적이고 그리고 알레르기성 질환이 많고 이게 알레르기성 질환이 많은 게 다 고기랑 밀가루를 즐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베개가 이 이제 팔체질이 목약체질은 고혈압인 게 좋다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금약체질은 저혈압인 게 좋아요. 혈압이 조금 낮은 게 이 사람한테 좋아요. 그래서 혈압이 좀 낮기 때문에 높은 베개보다 낮은 베개가 좋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목약체질들은 베개를 좀 높게 베어야지 돼요. 네. 척추가 약하고 밀가루 음식이 예민하고 커피에 예민하다. 네. 창의적이다. 통찰력이 있다. 직관력이 있다. 청각이 발달했다. 어학의 재능이 있다. 음감이 뛰어나다. 운동은 이런 거 탁구, 배드민턴, 수영, 펜싱 이런 데 있고 음악 작곡가, 성악가, 가수, 과학자는 뭐 물리학, 수학, 발명가 이런 데 재능이 있고 어울리는 직업, 지역군이 이런 게 어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몸에 아주 해롭다. 그러니까 금리가 있으면 웬만하면 금연체제를 빼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 뭐 타이타늄, 티타늄으로 많이 이제 뭐 이제 그 임플란트 같은 게 다 타이타늄이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합금된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약물 부작용이 아까 말씀드린 거 약물 부작용이 잘 낫다. 그러니까 양약 한약뿐만 아니라 양약도 특히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런 아스피린도 그렇고 항생제에도 잘 부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고요. 아토피성 피부염이 아주 전형적인 아토피성 피부염이 이 체질의 병이다. 그리고 골수성 백혈병, 계생불량성 빈혈 이런 데 잘 다른 체질에 비해서 잘 생길 수 있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목양 체질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